두 분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다정하게, 다정하게. 오! 나쁘지 않은데? 연애하고 싶다. 와, 이거 너무 좋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네. 와. 어, 여기가 뭐예요? 너무 좋아요. 위에 있는 그럼 저 기계들이 다 네, 맥주 만드는 기계들. 우와. 되게 멋있다. 처음 봐요. 아, 사이즈가 아담하죠? 네, 네. 아담한 거예요, 이게? 아, 네. 어마어마한데? 네, 우와. 그러면 저희 맥주 설명 좀 네. 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어, 네, 너무 좋아요. 영광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여기 맥주 샘플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네, 앉으시죠. 어? 이건 사진 각인데, 진짜? 맛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맨 가생이에 있는 라거! 라거, 오! 라거! 라거, 오! 바로 아시네요. 어떻게 모양마다 아시죠? 라거, 네. 에일.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에일이 색이 약간 네. 이게 술을 좋아합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얘는 이제 배꽃 향기라고 하는 라거인데요. 배즙을 10%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강릉배에서 효모를 배양해서 만든 술입니다. 네. 이건 약간 맥주 말고 약간 전통주. 그래? 배, 꽃향, 아. 그것 때문에 꽃향 같은 향이 나서 그런 거. 약간 전통주 먹을 근데 때. 근데 좀 있다. 그죠? 또 탄산이 우리가 네. 아는, 원래 생각했던 거 아는 느낌은 네. 맥주 탄산 네.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네. 두 번째 술은 이제 강릉 세종이라는 술인데 얘는 허브로 만든 허브 맥주예요. 네. 그래서 허브에서 균을 배양했고요. 허브를 넣어서 만들어서 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어? 이거 목욕탕 이벤트 탕 맛. 맞죠? 맞죠? 안 먹었는데 뭔 말인지 너무 알지? 알겠어. 이벤트 탕 맛, 이벤트 탕. 이벤트 탕 조그만 해가지고. 고급 목욕탕의 아, 이벤트 탕 맛. 근데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아, 네.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페퍼민트 향. 어, 페퍼민트 들어갔어요. 그쵸. 네. 오. 몸에 되게 좋겠네요. 아, 네. 허브가 몸에도 좋은 역할을 하니까. 네. 몸에도 잡내는 안 나겠네요. 누구세요? 마지막에 얘는 이제 곶감으로 만든 이제 맥주입니다. 곶감 맥주인데 좀 이렇게 식사할 때 그렇게 좀 식욕을 돋궈주기 위해서 만든 약간 식전주 같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셔보시면 약간 그 새콤한 향, 맛? 새콤한 맛? 그런 맛도 많이 나요. 어, 얘는 좀 맛이 좀 특이하네요, 엄청. 완전 특이하죠? 네. 레몬 같아. 복도가 느낌 나지 않아요? 나 많이 그거 못 먹었어. 막걸리계 샴페인. 네, 복도가가 갖고 있는 그 산미와 네. 저희 산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게 느낄 있죠. 수 있어요, 충분히. 산미 구...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 그러면 만드실 맥주 재료가 준비돼 있어요. 야, 너무 신난다. 처음 만들어봐, 맥주. 코코아, 허브, 체리, 곶감. 네. 원하시는 재료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허브요. 허브. 허브. 저는 코코아로. 코코아. 네. 그럼 전 체리. 체리. 저는 곶감 너무 좋아해요. 곶감 막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거 있죠? 그거 너무 좋아해요. 하얘진 거. 와, 하얘진 거. 하얘진 거. 축축 털어서 막.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뚜껑을 여셔가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약간 숭늉 같기도 하고 네. 식혜 냄새 같기도 어, 그렇죠, 그렇죠. 하고 단향이 나요. 네, 표현하신 대로 얘는 식혜랑 거의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물 65도에 맥아를 놓고
60분간 끓이면 달달한 물이 다 이렇게 배어나옵니다. 그 물이에요. 메가의 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맥주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네, 재료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만든 메가를 아주 오랫동안 끓여서 이렇게 조청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이게 조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맥즙에 이 농축된 캔을 넣어서 저어줄 거예요. 얘를 여기다 부어? 네네네, 다 넣어 저어줄 다 거예요. 넣어요, 네, 과정이... 농도를 진하게 하기 위해서, 농도를. 와, 액체 괴물이다, 액체 괴물. 나올 때까지 빼시고 뭐 됐다 싶으시면 이제 섞으면 이게... 되나요? 네, 이제 충분히 거품을 내셔가지고 충분히 섞어주세요. 네, 거품을 내서? 네, 충분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저으셔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저으셔야 됩니다. 다 됐다 싶으면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원래 기계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손으로 해보세요. 어디 이렇게 바뀌는데? 어, 기계 여기. 아니, 맷돌 아니에요? 아, 너무. 저 다 된 거 아니에요? 오, 와, 완전히 머랭. 아, 그러네. 열심히 머랭 쓰지, 머랭. 하나씩 도와드려요? 저는요, 저 해주세요. 하나 나와보세요. 아, 너무 힘들어. 됐어. 됐어. 됐죠? 와, 최고예요, 최고. 와, 그래서 거품. 이렇게 거품을 많이 채신 분은 이재훈 씨가 처음이에요. 아, 너무. 근데 누구세요? 안 들어. 누구세요? 다음 미션 제가 드릴게요. 네. 소유 씨는 이거를 완전히 으깨세요, 다. 완전히 손으로. 약간 나 지금 촉감 놀이 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코코아 부어다 다시 거품. 아. 네,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브는 가위로 잘게 잘라서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유세윤 씨는 곶감을 꼭지 있죠? 꼭지 있죠? 꼭지, 가위로 꼭지를 잘라내시고 이거를 토막을 내셔서 안에 씨도 빼내세요. 손 제일 많이 가네. 네, 하면서 바로 넣으시면 돼요. 하시면서 바로. 바로 이게 꽝이네요. 했다 치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이거 씨도 빼, 언제 빼? 진짜 귀신아 보인다. 저기 다 썼어. 이럴 줄 알았으면 거품 이렇게 안 냈지. 여기 가까운데 곡비어 없나요? 곡비어 가는 건데. 이제 충분히 다 재료를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씨가 몇 개 들어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제 이 작업이 다 끝나셔가지고 앞으로 발효하고 숙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주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4주가 끝난 후에 저희가 각자 집으로 맥주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본인이 대박. 만드신 거를요. 대박! 기내 몰래 따라서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씨 나오면 확인할 길이. 씨 나와야 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씨를 넣어놨지. 제가 꼭 씨를 넣어줘. 자, 그래서 받으실 캔들을 본인들이 직접 자기만의 캔으로 만드는, 네. 꾸미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서 받으시잖아요.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기념할 만한 그런. 그래, 내가 너 캔 하나 만들어줄까? 인물 하나? 이상하게 그릴 거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잘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림을 내가 못 그리는 거다 뿐이지. 이쁘다. 네가 좀 목이 좀 긴 편이지? 목이 길어야 미인이잖아. 그니까. 봐봐요. 다시 보지 마. 알았어. 다시 보지 마. 잘 그리시는데? 느낌 좀 있죠? 와!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Drawing. 스펠링 어떻게 돼요? Drawing. 아, 드로잉을 어떻게 쓰냐고? 몰라. 왜 갑자기 반말하고 그래? 나 몰라.
육개 살 땄어? 왜 그래? 당황하니까 왜 반말해? 이 맥주는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맥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미리 만들어놓은 맥주가 있어서 뭐 맛볼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그거 바닷가서 그러면은 먹자. 그러면 뒤풀이할 겸 뒤에 뭐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왜 자꾸 뒤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제도 풀인 말고 그냥 우리끼리 좀 편하게 먹을까 봐요. 좋아요. 다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다 드셔도 돼요. 천국이다, 천국! 우와, 천국이다! 아니, 이제 해외에 갈 필요 없어. 너무 좋아. 아, 약간 파도 생기 약간 하와이 느낌도 나고. 어, 있죠. 짠을 한번 짠! 짠! 반갑습니다. 샤카 샤카. 잘 만들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일단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더 네. 그새 되게 이제 친해진 것 같아. 오늘 처음 본 사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처음 뵀어요. 커플룩이야. 그러게요. 딱 맞춰 입었어. 두 분 사진 한 장 찍어드려야겠다. 너무 예뻐요. 아. 다정하게, 다정하게. 와, 예쁘다. 이상하게 찍었을 것 같아. 오빠 믿을 수가 없어. 오, 나쁘지 않은데? 연애하고 싶다. 내 와이프랑 프립 천국! 프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관심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가끔 혼자 서핑할 때 조금 외로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서핑도 했고 그리고 오늘 맥주도 만들었잖아요. 하루가 알찬 느낌? 진짜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야야야야. 물이랑 넣어서 섞을 거예요. 왜냐면 방향제가 김정은 씨가 보는 건가? 누가 QR 찍었습니다. 그래서 왁스 남은 걸로 왁싱 좀 해도 되나요? 선생님 대답 안 하셨어? 제 개그가 너무 쓰레기 같았네. 쓰레기. 지금 체험을 하고 본방에 가서 업사이드. 아이씨.